근데 우리가 집에 온 지 좀 됐잖아 여기에.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. 아 그래 맞아. 집들이 우리도 해야지. 원래 집들이해야지 잘 산다는 말 있어.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이제 애들한테? 어? 진짜? 내 친구들 신랑 친구들한테. 집들이 리스트? 응. 내 첫 번째 친구. 첫 번째 친구야? 2PM의 아 그래? 옥택연. 아, 첫 번째 예요? 친구구나. 어, 태경? 아, 거기야. 우리 옆에 내 와이프인데 통화해볼래? 아, 그래. 오빠, 안녕. 아, 선아, 안녕. 아, 선아, 안녕. 친해? 친해? 원래 알던 사이야. 옛날 어렸을 때부터. 어, 친했구나. 태경아. 어? 그때 내가 방송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선아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. 어. 그 내가 뭐라 그랬지? 당연히 좋아하지. 나는 선아밖에 없지. 막 이랬지. 예! 아, 역시 태경이밖에 없어. 태균아, 한 2주 후쯤이나 그때쯤에 우리 집들이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있으면 꼭 와줘. 알았어. 꼭 내가 나중에 꼭 놀러 갈게, 그럼. 예, yeah, thank you so much. 안녕, 오빠. 아, 그래. 또 봐. 어, 야, 우리 그러면 우결에서 태균 씨 볼 수 있나 봐, 또. 와야죠. 보고 싶다. 태균 씨. 우리도 가자, 태균 씨 온다는데. 그리고 빛나는 샤이니. 누구? 어, 난 키랑 친해. 키랑 친한데. 친했어. 난 민호랑 더 친해. 아, 민호 씨. 아! 아 씨.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Yeah. 볼이 발그레해지셨어요. 혹시. 민호 씨 와요? 전화 간다.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? 그런 얘기 하지 마. 민호야, 무슨 일이야? 전화 안 받으시지? 민호야, 무슨 일이야? What happened? Please. 안 돼. 그럼 다음. 패스. 다른 분. 왜? 다시 한번 해봐. 비스트 알지? 알지? 아 윤두준 씨와 친해. 좋죠 좋죠. 씨랑. 윤두준 아, 좋죠. 좋아. 아 이러다가 초대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야? 다들 해외 갔나? 단체로 지금 K-POP 콘서트 가는 거 있니? K-POP 콘서트? 우리 빼고? 아니 없어 오늘 없어 우리 빼고라니 나는 항상 그런 데 참석을 하는데 나도인데 그래 오늘 태견 하나로 만족합시다 그 다음에 종석이 알아? 이종석? 어? 오 이종석 어 알지 그 알아? 알지 어떻게 알아? 원래 되게 친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라 그런 거 있잖아 종석아 나를 실망시키지 마 제발 받아야 될 텐데 시크하셔? 당연하지 컬러링이나 좀 해놓지 아 근데 컬러링 없는 것도 멋있다 종석아 왜 그래? 오늘도 안 봤구만 제발 좀 오빠 느낌이 이상한 게 어 다 좀 오빠 전화 피하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럴 애들이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태견이 받았잖아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 끊어 이 소리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야 부과되도록 해! 추성훈 어? 추성훈 씨? 어 알지? 대박 진짜 친해? 그럼 일본에 전화 온 거야 받으실까? 갑자기 왜 전화했지 이러시는 거 아니야? 넘겼어 넘겼어 넘긴 거야 통화 거부 아 어떡해 다른 데 해보자 전화 인형 언니 인이나? 어 어? 어떻게 이렇게 진짜... 어떻게 전화해볼까? 사장님 전화해볼까? 어 제가 내 뭐라고 했더라 내 뭐라고 했더라 아니 사장님은 왜 웬일이 사장님까지 나를 버리시네요 그냥 일반 내 친구한테 전화할까?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오빠 그래 그래! 아주 그냥 뭘? 꺼져 있어? 무슨 언제나 친구마저 이래 미치게 하네 이것들이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아 뭐야 오빠
집들이 못하겠는데요? 야 진짜 말도 안 돼. 내가 몇 명 전화했지 지금? 전화 오겠지. 진짜로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오겠지.